입장을 많이 받아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경제 점검 회의에 앞서 실제 마트를 찾아 물가 상황을 살펴보다 대파 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아, 저도 시장을 많이 받아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과일의 채소까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 가격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단이 아니라 한 줄기 가격 아니냐, 100g당 가격을 한 단으로 잘못 본 거 아니냐, 우리 동네는 4,000원이 넘는다는 등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하루 1,000단 한정으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했습니다. 전국 최저가 수준입니다. 그 전주에는 2,760원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방문 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당일에는 그 아래로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파 한 단의 평균 소매 가격은 3,000원 안팎으로 하나로마트의 가격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